무효표를 지금 이제 의구심이 있다 하지만 이제 따져봐야겠죠. 이게 정말로 이제 저는 지금 이 지금 포장 아까 마지막에 이렇게 지금 했는 이게 굉장히 투표 영장을 별도로 저희가 했는 거에 이게 어떤 예를 들어서 투표한 인원보다도 투표 용지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 생기면은 모든 게 올스톱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체 투표 자체가 불법 선거가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른 선거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몇 개 나왔다고 나오는데 많이 나왔어요. 자, 이거는 지금 이 위원님 이제 지금 조충렬 기자랑 제가 다시 다시 촬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그 아까에 이어서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그 또 비슷한 투표지들이 발견되었다고요? 추가적으로 1층에서 저기 투표용지가 한 20장 정도를 갖고 올라가서 현장에서 투표함에 넣기 전에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아, 네. 선관위원들이 보는 상태에서 네. 공무원들도 같이 확인을 한 장 한 장 했는데 네. 그 중에 또 한 용지에서 꺼냈더니 투표장 두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 장이. 아, 윤석, 예. 아, 이재명 찍힌 예. 것이. 아, 이재명 찍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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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장이 들어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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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하고 예. 사진도 찍어 놓고 선관위 의원들이고 공무원들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다시 넣었습니다. 그럼 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투표지를 네. 한번 다시 보여 주시겠습니까? 두 장. 다시 이런 데 확답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봉투에 있는데 예. 여기 지금 보셨다시피 이 봉투에서 꺼냈는데 투표용지가 두 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런 상황이어서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수사기관에 고소는 했는지요? 아, 지금 이건 국힘당 차원에서 아. 중앙당까지 보고가 됐고 아,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금 항의 방문 중이거든요. 아, 네, 지금 어쨌든 그렇게 네. 지금 된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어쨌든 선거에서 한 장이라도 이런 경우가 나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뢰고 국민들이 네. 부정투표라고 계속 하는 이유가 이런 건들이 예, 예. 지금 한 장도 아니고 벌써 네 장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네 장이 또 전국적으로 네 장이고. 여기는 네 장이고. 네. 우평구만 네, 그런 상황이니 이건 정말 국민들이 신뢰를 안 국민들이 쉽게 말해서 신사 우리 은평 국민이 왔을 때 이런 상황에서 신뢰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은평갑 당협위원장 홍민정 위원장한테 전화 오고 저도 같이 황재원 의원입니다 구의원 황재원 의원인데 네. 현장에 방문해 가서 오늘 정말 112 경찰도 나타나고 선관위도 했는데 정말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게 우리 힘으로 정말 부족하다는 걸 너무 느꼈습니다. 네네네. 이야기가 안 통하지도 않는 정도가 되다 보니 그래서 정말 이거는 투명하게 국민들이 네. 이게 부정투표가 아니고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예. 밝혀져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별도로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거를 이 신사일동 투표함을 개봉을 하고 은평선관위는 네. 우리가 재포장을 했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별도로 포장을 했는데 3월 9일날 은평구 선관위에서는 이 투표함을 개표를 하고 이상이 없었을 때 나머지 투표함을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선거의 명부는 확인해 보셨어요? 거기서 선거 명부는 총 개수만 확인을 했습니다. 개수는 몇 개였나요? 총 개수가 5,200 간내 5,213개입니다. 오늘 간외가 예. 759개. 오늘만 5,200, 네. 700. 네, 네. 그 신사일동 제가 아까 혹시나 나중에. 네, 우리가 우려했던 그 네. 투표. 근데 지금 확진자 투표는 몇 명인가요? 지금 같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확인. 같이 섞여져 있어가지고. 네, 네, 네. 섞여져 있는. 그러니까 그건 정밀하게는 확인을 못 하시는 거네요. 아직. 그렇죠. 그래서 저걸 봉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네. 예. 네, 네. 잘 아셨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 방향은 2표가 막 무더기로 나올 수도 있겠네. 예, 예, 예. 실제로 의구심이 굉장히.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것이 지난 4.15 총선에서도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보면 확진자 표만 따로
개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면 확진자 투표 수는 별도로 다 개표를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막 이재명 90% 100%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네. 아니 지금 4장이 나왔는데 4장다 전부 다 이재명이잖아. 아 이재명.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장씩 두 개씩 다 찍혀 있는 거. 그러니까요. 예. 네. 자 이거 엄청난 그 이 부정선거의 실마리가 되어서 정말 그 부정선거가 진상규명이 제대로 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황재원 의원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예. 의원님 어쨌든 좀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투표 자동기계가 예전에 엄평구 선관위에서 한번 자동기계가 정말 1번, 2번은 이제 우리가 1번이었을 때 2번으로 한 30장에 들어가는 걸 하긴 한 적이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겼던 적이 있습니다. 어, 네네. 어. 그래서 이건 요번에는 개표 때. 네, 예, 예. 개표 때 정말 개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기준을 하고 교육도 하고 들어가서 정말 내가 윤석열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철두철미하게 네, 볼 수 있는 분들을 투입이 되어서 네. 제대로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네. 황 의원님, 황 의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투표지 분류기 아무리 좋은데 기가 좋은 것이 있더라도 정말 그 정확성. 예, 네, 그렇죠. 어떤 게 중요한 것 같습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최고입니다. 사람이 보고 일일이 힘은 들지만. 네네네네. 투기 작업을 해서. 투표 용지를 확인하는 게 최고 정확한 거죠. 예, 예. 그리고 뭐, 운반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사전투표도 전산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명부를 안 찍잖아요. 아, 전산 아니, 이제 뭐 사전투표 동의안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그러니까 정말 좀 참, 황당하죠, 솔직히. 네. 이게 또, 사전투표 또, 뭐, 국가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를, 나는 반대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데, 총체적으로, 우리 당에서도 근본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본적으로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도 전자투표 합니다. 하는데 한국은 문제가 뭐냐면은, 검증을 안 받고 하는 거예요, 검증을. 예? 우리 국민들한테, 그리고 신뢰가는 전문가들에게 검증을 받았으면 괜찮은데, 검증을 안 받고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니까, 이런 일이 터지고요. 그리고, 이 꼬리가 밟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 그래서 아주 그, 우리 황 의원님께서 큰 역할을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이.